안녕하세요, 서영이에요. 요즘 너무 덥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들리세요? 시원한 파도 소리.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부산의 푸른 바다로 떠나볼 거예요. 따라오세요. 줄기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짠! 하고 나타나는 바다. 잔잔한 파도와 부드러운 모래 해변이 있는 다대포랍니다. 물이 따뜻하고 깊지 않아 저 같은 어린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수상 스포츠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저기 하늘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는 물줄기 보이세요? 다대포 해수욕장의 스타 다대포 낙조 분수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닥 분수로 기네스 북에도 올랐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며 더위를 식혀볼까요? 어느덧 해님이 작별 인사하는 시간. 다대포는 노을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답니다. 밤이 되자 낙조 분수가 아름다운 음악과 예쁜 조명으로 다대포 바다를 더 아름답게 수놓고 있네요. 1913년 우리나라 최초로 문을 연 해수욕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여기는 송도랍니다. 할아버지들에겐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로 의미가 특별하다고 해요. 울창한 소나무와 해안 산책로, 푸른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엔 시원하게 더위를 식혀줄 바닥 분수와 보기만 해도 시원한 폭포 외에도 신기한 친구들도 참 많답니다. 누구나 편히 쉴 수 있게 아기자기하게 꾸민 거북섬과 바다 한가운데서 멋지게 점프하는 돌고래까지 오직 송도 바다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바다에 왔으니 신나게 수영을 해야겠죠? 저기 거북이 모양의 다이빙대가 있네요. 자, 준비하시고 셋! 둘, 하나! 바다의 도시 부산. 부산의 바다는 저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본 부산 바다 여행.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 안녕!